네, 안녕하세요. 랍스카프트입니다. 그,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제품이, 아, 나이키 머큐, 그, 슈퍼플라이죠. 슈퍼플라이 아마 8인가 그럴 건데요. 그, 제가 이 슈퍼플라이는 베이퍼 제품의 버전, 뭐 13이다, 14다,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근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슈퍼플라이가 이제 목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부터의 제품이 뭐 7번째인가 8번째 정도 버전이 되고, 그 다음이 목이 없는 버전. 그니까, 머큐리 베이퍼는 14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나이키 축구화의 리뷰는 제가 잘 하는 편이 아니죠. 왜냐면 나이키 제품에 예를 들어서 머큐리 1부터 뭐 최근까지 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 대신 초기에 머큐리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들이 어떤 거냐 하는 거는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나이키 머큐리얼 제품을 단 한 번도 실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품의 버전이 나올 때마다 매번 신어보고는 발을 넣어보고, 아, 이거는 못 신는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리뷰를 시작하면서도, 그, 베이퍼 제품, 뭐, 그, 아니면 베이퍼뿐만 아닙니다. 뭐 여러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제 직접 리뷰를 하진 않았었어요. 실착 리뷰는 특히 안 했고. 아, 근데 실착 리뷰의 일부는 우리 그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우리 후님이 나이키 옛날에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3년간 여러가지 제품들 사용 경험이 있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나이키 내부에서 그 축구화 제품에 대해서는 뭐 그 스페셜리스트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후님이 이제 그 리뷰 진행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저는 이 그 왜 안 신었냐 그러면, 우선은 뭐 인조가죽이 주는 그 초기 인조가죽이죠. 그러니까 14년, 20년 전. 98년이 몇 년이죠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지. 23년 이렇게 됐나요? 23년, 24년 전에 나온 뭐 인조가죽의 그 품질, 퀄리티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상황, 뭐 저는 뭐 그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나이키가 제공하는 인조가죽이 보통의 오랫동안 이미 천연 가죽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에게는 신을 만한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신으라 그러면 신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신는다. 그러니까 내 이름 뭐라 그러죠? 뭐 내 산 뭐 내 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신발의 라스트 모양이나 소재 자체가 나이키는 전형적인 미국식 축구화로 생각을 했어요. 브랜드가 미국 브랜드이기도 했지만 독일과 다르게 왜 그게 미국 브랜드와 독일 브랜드의 차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이키라는 신발 자체가 주는 이미지 자체가 발볼이 좁은 전형적인 서양인의 발볼에 맞춰져 있는 축구화다. 그게 제 기본적인 인식이었고, 아디다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델, 예를 들면 코파 문제 같은 경우는 착화에 전혀 문제가 없었었고, 오히려 뭐 월드컵이란 이런 문제들도 발볼에 관련된 문제를 전혀 겪지는 않았고, 어퍼가 주는 인조가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디다스 축구화는 비교적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반면, 나이키는 98, 그러니까 TM4 프리미어가 천연가죽으로 제품을 출시한 그 모델을 제외하고는 거의 신을 수가 없었어요. 라스트와 관련된 문제, 두 번째 인조가죽 문제인데, 사실은 뭐 지금 여기에 있는 제품들도 이렇게 보면 스터드가 왜 그 블레이드 타입으로 이게 쉐브론 형태라 그러죠. 쉐브론 스터드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98년, 99년에 우리나라 맨 땅에서 사용한다. 그건 미친 짓이죠. 왜냐면 스터드가 사실 요 정도 여기 보이면, 이렇게 스터드를 보면 밑에 분홍으로 꽂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르면 사실상 축구화의 수명이 다 해버리는데, 이 어퍼가 그렇게 멀쩡한 상황에 요 스터드 정도를 닳게 하려 그러면 그 90분짜리 경기를 맨땅에서 한 3경기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못 쓰게 돼요. 예, 경기 90분짜리 3경기면 사실 앞에 워밍업 한 30분 뭐 이 정도 치면 총 한 120분 되는데, 그렇게 3경기 360분 정도 이 스터드 다 달아서 못 쓰는 상황이 됐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월드컵 같은 모델의 SG 모델을 그냥 스터드를 계속 갈아서, 왜냐면 오픈은 멀쩡한데 계속 스터드가 따라서 축구화를 못 신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창가리를 해도 만족할 만한 핏감이 다시 형성되진 않으니까 창가리를 몇 번 해보고 나서는 포기를 했던 거고,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희 그러니까 나이키 축가 이제 최신 축가도 나이키 리뷰를 하면 사실 이 제품도 오늘 우리 훈님을 불러서 훈님을 시키라 그랬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제가 급하게 이 제품도 구하게 됐고 그래서 구하게 됐다는 게 제가 샀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요청해서 급하게 오전에 제가 지금 빌려왔는데 이 제품을. 그래서 실착 리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실착을 하진 않은 것뿐만 아니라 먼저 그 리뷰 전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주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제 개인이 신으셔야 되는 축구하니까 사이즈는 어떠냐. 다른 거는 뭐 제가 리뷰를 하면 되는데 사이즈가 이전 모델 13모델에 비해서도 좀 크게 나온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발볼은 어떠냐. 근데 발볼도 13보다는 좀 넓은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285 정도를 신는데 이 제품은 지금 280이에요 이게 280인데 보통은 뭐 275 정도 신으면 됐는데 요 제품은 285 정도 신었는데 이 제품은 좀 길이가 큰 것 같아서 아마 그전엔 다 285로 신었었나 봐요. 근데 요 제품 285로 신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발볼도 이제 생각보다 넓다 그래서 제가 신발을 갖고 와서 어떤 측면에서 넓다고 얘기했을까 하고 이렇게 뒤로 봤더니 여기에 지금 아웃솔 플레이트가 요 미드 들어가 있는 중간에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토션 바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부터 요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안쪽에 축구의 안쪽에서 인솔을 빼고 보면 미드솔에 해당되는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크기는 요 정도가 맞아요. 폭이 요 정도가 맞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요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인솔이 지지 않아 커버하는 부분은 이만큼이 됩니다. 인솔을 끼우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미드솔보다 실제로 인솔 커버 부분이 이렇게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넓은 발볼을 비교적 용이하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신발 크기도 중요한 그거는 뭐 사이즈가 어떻다는 건 매장 가서 신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가격이 얼마죠 이게?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가격도 모르고 예, 그래서 매장 가서 신어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대신에 이제 이 축구화에 대한 궁금증의 핵심은 결국 이렇게 여러가지 컬러로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7개 단계다 8개 단계다 하는 뭐 이제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이 축구화가 4레이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4중 구조 4겹의 선을 어떤 형태로든지 결합을 시킨 구조다 이거 자체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 하는 게 제 개인적 호기심이었고 이 리뷰를 하는 목적도 결국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각각의 소재가 예를 들면 몇 군데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소재들이 과연 정상적인 제대로 된 기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결국 핵심적 요소죠.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가져와서 여기에 해당되는 소재들을 이렇게 만져봐서 이 소재들의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신발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컬러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 해당 번호들이 03번 뭐 여기는 밴플라인이다 그 다음에 04번 같은 경우는 투어 레인포스다 그 다음에 뭐 02번 이런 거는 무슨 스피드 밴드다 03번 여기 노란색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밴플라인이다 뭐 02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04 아 04인가 아 01이구나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가장 넓게 되어 있는 이 01번 부분이 이제 어벨 그 다음에 Q라이닝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이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 뭐 마이크로 파이브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마이크로 파이브라는 거는 뭐 그냥 인조 가죽이니까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그 부분들에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신발 안쪽에서 이렇게 들여다 신발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그 힐 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안쪽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여. 그 안쪽으로 이렇게 더
신발을 이렇게 열어서 비추어 보면, 보일까요? 예, 보면 이제 라인이 그냥 이제 그 스웨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다예요. 그래서 안쪽에 라이닝 패딩을 어떤 식으로든지 한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색깔만 다르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소재가 다른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예를 들어서 05번 같은 요 부분, 05에 해당되는 요 오렌지색 부분은 만지면 그 앞에 있는 01 부분과는 두께가 달라요. 근데 이 두께가 다른 게 그 이 소재 자체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신발의 안쪽에 이렇게 전체적이 되어 있는 구조,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여기 05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러서 반대 이 힐 카운트 컵 서포트를 하는 부분에 안쪽에 패딩 라이닝 때문에 두꺼운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우선은 첫 번째, 그러니까 05에 해당되는 부분, 요 양쪽에 지금 요 주황색 부분과 반대편에 있는 요 주황색 부분이 같은 색깔로 05에 해당, 이런 걸 왜 했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스피드 컬러 패키지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그 안쪽에 지금 형광색으로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그 부분이 이제 그 뭐죠? LCC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LCC가 됐다 되어 있고, 설명하기가 참 이심하네. 그래서 애매한데, 핵심적인 요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씩 예를 들어서 따져본다. 예를 들면 01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양쪽에 있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할까? 이렇게 놓고 하는 게 나을까? 예. 여기 인사이드 쪽에 해당되는 요 부분, 요 핑크 부분, 그 다음에 요 핑크 부분, 요 부분이 01번이에요. 예. 여기가 01번인데, 여기는 오벨 큐 라인이라 해서 프리미엄 인조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5라니까. 그리고 이 마이크로 5가 발을 폼에 딱 맞게 만들어준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마이크로 5를 가지고 여기, 왜냐면 엘라스틴이라든지 이런 작동을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만져서 늘려봐도 밴드가 늘려는 여기 부분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퍼펙 핏을 만들어주도록 발의 폼을 형성시킬 거예요. 발, 그러니까 그 쉐이프, 그러니까 그 발 전체를 둘러싸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느낄 수가 없고, 첫 번째 01번 이거예요. 그 다음에 02번 스피드 밴드라고 불리는 여기 파란색 부분, 요건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밴드 부분도 손을 넣어서 이 밴드 부분만 따로 만져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만져서는, 아까 말씀드린 라이닝 패딩이 어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 있는 03 뱀프 라이닝, 이게 뭐냐면 그 쿠셔닝을 하고 프리시즐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 볼 컨트롤 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01, 04 제일 앞쪽에 있는 여기 토 레인포스, 그러니까 아나토미컬 The shape of your feet이라고 하는 요 말하고 하니까 웃긴데, 이게 해부학적 쉐이프의 베어풋에 해당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인체공학, 쉽게 말하면 해부학적 요인을 갖추고 있는 쉐이프로, 이 발가락 끝에 대해서 베어풋이라 그러는데, 발가락 끝이 여기 닿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축과 사시는 분들은 하나 명심하셔야 되는 게, 04에 해당되는 이 아토미컬 쉐이프의 토 레인포스를 느끼시려고 하면 발가락 끝이 여기 닿아야 돼요. 여기 안 닿고 사이즈가 공간이 생기면 그 뼈 부피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유의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아닌가? 벌써 여러 개 얘기했나? 하여간, 밴드, 여기 말하는 블루 칼라로 되어 있는 스피드 밴드가 4풋을 락다운을 한다. 그래서 맥시마이즈 핏을 만들어준다, 스텝 스피드에서. 그러니까 빠른 움직임을 할 때 이 밴드가 좋아지는 느낌을 준다 그러는데,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는 솔직히 여기가 밴드가 따로 느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비유를 하죠? 여기에 지금 퍼스트 스텝 스피드라고 나이키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스프린트 할 때 첫 번째 돌 탁 치고 나갈 때 그걸 도와준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 지금 이 안서를 보고 하면,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메타타슬 부분, 헤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메타타슬 헤드를? 중족골 헤드라 그러나? 하여튼,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발이 요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넓어지면, 여기를 단단하게 조으면, 사실은 여기를 조으면 이게 안 빠져나가겠죠? 반대편으로 보면 여기가 좋았다 하더라도, 좁으면 요렇게 미끄러져 나갈 수 있지만, 여기가 좁기 때문에, 위쪽이 발가락이 있는 발등뼈, 전족부 쪽은, 사실은 이렇게 당기면 같은 두께에서 안 빠져나가죠.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죠. 이게 락다운이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발 구조적으로, 밴드가 있거나 없거나, 사람의 발 모양이, 여기 무지 외반증에 해당되듯이, 발가락뼈가 툭 튀어나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실루엣, 축구화가 주는 어떤 여기가 전족부 쪽이 넓어지는 이 실루엣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밴드가 아니더라, 여기 밴드가 안 들어가다 하더라도, 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어퍼의 텅에 해당되는 이쪽 밴드에, 탄생에 의해서 사실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죠? 맥시마이즈 스피드를 강화시켜주는 퍼스트 스텝에서의 안정성과 락다운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자체를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 얘기들이 이 축구화에 집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신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V형태라고 해야 되나? 스피드 밴드라고 하나요, 이거? 스피드 윙. 아, 이건 이제 철저하게 디자인 요소죠. 철저한 디자인 요소고, 목에 해당되는 플라이 니트는, 여기 플라이 니트라 적혀 있는데, 이건 뭐, 워낙 나이키에서 지금 7시즌째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여서,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쉐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 강성, 여기에 있는 쉔크 강성은 늘 축구에서,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스프린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발의 지지성, 홀드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에 움직이는 탄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카본을 쓰는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는 여기에 탄력이 더디지만, 아시겠지만, 카본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고탄성이에요. 그러니까, 카본을 쓰게 되면, 그 자체로서 얻는 반발성에 대한 이점을, 아예 못 누리는 건 아니지만 대신에 희생해야 되는 게 발의 불편함이죠. 딱딱한. 예. 그러니까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에너지 소요율이 높아지는 거고 발이 아니면 신체가 탄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가해야 된다고 하면 그 자체는 스포츠 역학적으로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 카본을 쓴다는 것 자체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카본을 써서 여기를 단단하게 만들고 고탄성으로 만들면 카본 자체를 기동시키기,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페박스라든지 TPU 소재의 우레탄보다 더 많은 힘을 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힘을 가하면 고탄성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문제는 충분한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카본이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카본이 없는 걸 움직이는 거랑 동일한 힘을 가해서 여기에 휘어지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면 더 많은 힘을 이용해서 이 고탄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면 더 많은 힘을 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반드시 스포츠 과학적으로 역학적으로 더 좋다는 게 보장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카본이 들어가면 신기해서 사서 이게 어떤 정도냐 이렇게 확인을 해본 정도인데 지금 이 엑셀레이터 같은 것도 카르보라는 게 들어간 여기 고탄성이거든요. 만져보면 고탄성이에요. 근데 카본이 없는 제품을 쓰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휘어지니까 과연 축구를 할 때 어떤 쪽이 더 스포츠 역학적으로 더 효율적이냐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스피드 밴드도 사실 크게 없고 밴플라이닝 3번 어디 있죠 3번이? 자, 여기 있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만졌을 때 01번 04번, 02번, 그 다음에 03번, 그 다음에 04번에 관련되어 있는 각각의 소재에 차별화가 되어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외부에서 만졌을 때 이렇게 눌러보거나 했을 때
서로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재상의 차이가 제품의 어떤 기능적 그 해당 파트 부분들이 기능적 차원에서 차이를 만들고 그것이 결과로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질 못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만지나 여기를 만지나 여기를 만지나 여기를 만지나 제 손의 감각이 둔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퍼를 균일하게 그 감각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 가지 어퍼로 만들어주는 게 더 낫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이거 슈퍼플라이 기준으로 보면 8이고 7에 비해서 어퍼상에 과연 더 이점이 있느냐 하는 의문은 들어요. 그런 의문은. 자, 그런 의문은 들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러한 소재가 각각 서로 다름으로써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